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터트롯 시즌2의 탑10 진출에 준결승에 진출에 실패한 참가자 김용필 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용필 씨가 탑10 진출에 실패하자, 준결승에서 탈락하자 많은 팬 여러분들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쉽다, 김용필이 왜 떨어지냐, 다시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아쉬워했는데요. 김용필 씨가 아나운서의 길을 접고요, 가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남았네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의 김용필이 신인선의 소속사인 빅컬처 엔터테인먼트에 소속해서 가수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장면 기억하시죠? 본선 4차전의 듀엣전, 이제 1대1 한국 대결에서 취혁진과의 듀엣전에서 안타깝게 0점을 맞는 바람에 14위로 탑10 진출에, 준결승에 진출에 실패를 해서 많은 팬들이 지금 아쉬워했는데요. 자, 이렇게 김용필이 신인선 소속사와 이렇게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수 행보를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용필 씨는 어제입니다. 어제죠.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될지, 그리고 팬들의 응원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지 고민이 많았던 지난 보름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용필 씨는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며칠간은 저 역시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쌓여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와 생각지도 못한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감사한 마음 속에서도 수시로 뚫고 올라오는 지난 무대에 대한 후회로 복잡했다. 그래도 인생이, 삶의 순간순간이 과연 의도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를 돌이켜보면서 한없이 고맙고 소중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데에는 팬들께서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의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다시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자, 볼게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김용필 앞으로 예쁜 꽃길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용필 씨 없는 미스터트롯 시즌2는 의미 없는 만큼 마음이 아파요 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김용필 씨 팬이었는데 이럴 수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TV에서 다방면으로 볼 수 있었음을 응원할게요 라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김용필 참 노래 좋았는데 탈락이라니 안타까웠는데 새 프로그램이 나온다니 다행이다. 이런 또 댓글을 보내주고 있고요. 야, 이 용필 씨가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명우 같은 스타가 안 나오는 미스터트롯2에서 이렇게 김용필이 제일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신선하고 잘생기고 우승 후보라 생각을 했는데 취혁진에게 유리한 선곡이었고, 아, 이게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댄스곡을 선택을 했거든요. 사실은 김용필 씨는 감성, 마성, 마법의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선곡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했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네요. 용필 씨 보는 재미에 트롯 보는데 이제는 재미없다,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쉬워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김용필 씨가 빅컬처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가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배우면서 채워갈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김용필 가수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출사표를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김용필은 준결승전에 탈락한 이후에요 오히려 각종 행사에서
김용필을 초청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이 김용필 씨는 그 뛰어난 감성의 소유의 가수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 팬들을 갖고 있어요. 중년 여성 팬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마침내 김용필 씨는 앵커의 모습에서 가수의 트로트 가수의 모습으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 팬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컬처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 소속돼서 가수로서 삶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빅컬처입니다. 자,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면서 채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용필 씨는 비록 준결승에 진출은 못했다 하더라도요, 가수로서는 큰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TV조선이 김용필 씨에게 가수로서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출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준결승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김용필 씨는 새로운 가수로서의 활로는 넓다. 가수로서의 인기를 확보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태는, 자, 이렇게 안타깝게 준결승 진출에 탈락한 미스터트롯 시즌2의 참가자 우승 후보로 꼽혔던 김용필 씨가 새로운 소속사를 만나서 가수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팬들이 김용필 씨의 새로운 새 출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